안녕하세요, 산책꾼입니다. 한 일주일 만에 산에 들어왔는데요. 오늘 날이 좀 싸늘한 편입니다. 야생화 각시 붓꽃이 보이네요. 자, 오늘도 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는 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. 향이 아주 좋죠. 붕꽃나무 꽃입니다. 다월로 피는데 그냥 띄엄띄엄 피었네요. 향이 참 좋습니다. 향수 냄새가. 붕꽃나무가 막 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다발로 피기 때문에 한 나무에 막 주먹만한 꽃송이가 달려있습니다. 피면은 여인의 분냄새가 난다고 해서 붕꽃나무랍니다. 저쪽에는 피었는데 이쪽에는 아직 덜 피었네요. 필 준비를 하고 있네. 계속 산행 이어가겠습니다. 꽃도 이제 지고 있네요. 주변에는 이렇게 보이긴 한데 일반 민출라입니다. 꽃대가 없네요. 꽃이 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거 꽃 보기도 어렵네요. 쇳수를 같이 느끼는 거. 조금 모자라네요. 아니면 괜찮은데. 화형은 좋은데 꽃이 색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다 똑같네요. 꽃 구경만 한번 해보시죠. 꽃은 주변에 많네요. 다 민출라입니다. 이제 꽃이 지고
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꽃도 많이 있는데 너무 꽃이 안 보이네요. 누아는 아닌데 꽃이 엄청 작네요. 또 조그마한 게 예쁩니다. 슬판에 붉은 물 연점도 이쁘고 화형도 좋고 다 좋은데 민출라입니다. 아, 진달래 밭이네요. 잠시 구경 좀 하시죠. 오늘 난초도 별로 안 보이고 있어 일찍 내려갈까 생각 중입니다.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